자, 다음에 86번 들어가겠습니다. 열매체의 보혈에 대한 문제죠. 틀린 것은 찾아라, 이게. 열매체의 보혈라. 이것은 저압으로다가도 고온의 증기 얻을 수 있어요. 맞고요. 겨울철에도요, 동결 우려가 적습니다. 좋죠. 자, 그리고 물이나 스팀보다 전열특성이 좋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좋으며, 열매체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 온도 한계가 일정하다 했는데, 있습니다. 상관이요. 열매체 종류에 따라서 사용 온도 한계가 달라져요. 요거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보면 다우섬, 모빌섬, 카네크롤 보일러 등에 이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87번 가봅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죠. 파형 노통의 최소 두께가 10mm, 노통의 평균 지름이 1200mm 일 때에 최고 사용 압력은 약몇 메가파스칼입니까? 이게 묻고 있습니다. 단, 끝의 평형부 길이는 230mm 미만이고, 정수씨는 985다.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파형 노통 최소 두께 공식이 있어요. C분의 CPD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뭐를 물어봤다? P를 물어봤다. P를 끄집어내서 풀면 되시겠습니다. P는 TC. 이것을 뭘로 난다? 10D로 나눴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T를 좀잘 써보고요. 네. 뭐 합니다. 자, T가 얼마라고 했다? 네. 10mm니까 0.01m. 그 다음에 C가 985다. 10 곱하기, D가 얼마다? 1.2다. D가 1200mm는 1.2m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약 0.82메가파스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죠? 0.82메가파스칼. 이렇게 공식을 활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8번을 보시겠습니다. 보일러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제거하는 탈기기가 있죠. 이게 이제 제거하는 대표적인 용존가스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O2죠. 산소하고 CO2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O2하고 CO2다. 1번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9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에 과열 방지책이 아닌 것은, 과열 방지책이 아닌 것은. 1번, 보일러 수류를 농축시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보일러 수의 순환을 좋게 하죠. 그러면은 과열 방지가 됩니다. 자, 보일러 수의 수위를 낮게, 물이 작, 그러면 더 과열되죠,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수위를 낮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 수위, 보일러 수위를 낮아지지 않게 적정 수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3번 틀렸어요. 해서 정답이고. 4번, 보일러 동 내면의 스케일 고착 방지하면 과열 방지가 되죠. 방지 체계 중에 하나다. 해서 3번. 정적, 적정, 정적, 적정 수위를 유지한다. 수위가 적정해야지 낮게 되면은 과열이 더 일어납니다. 자, 다음엔 90번 보시겠습니다. 프라이밍이나 포밍의 방지 대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밍하고 포밍. 언제 일어나냐? 아, 1번 봤더니, 주증기 밸브를 급히 개방해. 그러면은, 프라이밍이나 포밍이 더잘 생겨요.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해야 돼요, 서서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틀린 거 1번. 두 번째, 보일러 수를 농축시키지 않고요. 세 번째, 보일러 수 중에 불순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프라이밍이나 포밍이 방지가
된다는 얘기죠. 1번은 뭐예요? 주전기 밸브를 급히 개방을 하면은 프라이밍이나 펌이 더잘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1번 주전기 밸브는 서서히 개방한다가 되겠습니다.